라디오 딸깍.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신천지 커밍아웃을 하더라고요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년 전쯤에 알바하다가 알게 된그 친구 남자예요. 그 친구랑 같이 시내를 걷고 있었어. 시내를 걷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돌아보니 이 친구, 초코보이야, 나 지갑 주웠어 하더니, 지갑? 한번 보자 해서 안에 보니까 그 지갑 안에 뭐 어디로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야. 그래서 뭐 우리는 그 친구는 지갑 잃어버린 사람이 자기 번호 써놨나 본데 이렇게 말했는데 이 셜록 초코보이에 딱 감이 딱 왔지. 아, 이거 수작이다. 무언가 걸렸다. 그치만 뭐가 걸려봐야 얼마나 뭐안 좋은 일이 있겠어 하는 마음에 그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. 지갑 주셨는데 어디에서 주셨어요?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되게 이쁜 여자분이 오시더라고. 그래서 지갑 주셔서 감사합니다. 뭐 커피 사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사준다는데 어디 카페 가서 그 친구랑 나랑 그 이쁜 여자분이랑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그 여자분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저희가 뭐또 시작이 엄청 길어. 서두가 엄청 길어요. 저희가 뭐 어디 청소년 동아리 모임 있는데 뭐 하실래요?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막 이렇게 털어. 난 그동안에 쌓인 경험이 있잖아요. 그동안 축적된. 아, 신천지다. 안 합니다. 빠잉 하고 갔어.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쯤 그 지갑을 주웠던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지. 내가 초코바이 뭐밥 먹을래 해서 밥 먹었어. 밥 먹고 시내 돌아다니다가 내가 야, 우리 여기서 그 신천지 미친 사람 만났었지? 하하하 이렇게 했어.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정색하고 아무 말도 안 해. 갑자기 정색. 한 3초. 그래서 내가 딱 봤는데 표정도 굳었어. 아, 이 새끼 100%네. 100%야. 그러더니 그 친구가, 아, 그러게. 초코바야, 어디 카페라도 갈래? 그래서 카페 갔어. 카페 가서 평범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, 초코바야, 나 사실 고백할 거 있어.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뭐, 동성애자 아니면 신천지 둘중 하나구나. 이미 내 머릿속에선 그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어요. 그래서 되게 불편한 긴장이 됐었어. 오랜만에. 그래서 그 친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결국 대화가 갔어요. 초코보야, 1년 전에 그 지갑 주워주고 연락해서 어떤 여자분 와서 커피 사먹고 그랬잖아. 그거 내가 다 계획한 거야. 그러는 거예요. 띠용! 어떻게? 어떻게 계획한 거야? 하니까. 자기는 뭐 성인, 고3부터 신천지였대. 그리고 초코보는 뭔가 우리의 말을 들어줄 것 같아서 그런 일종의 전도 같은 거를 계획했었대. 일부러 지갑 어디서 줍고 그 사람한테 연락하면 근처에 있는 그 사람이 나와서 지갑 주워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한테 커피 사고 자연스럽게 자기네 신천지 동아리 얘기 꺼내려고 한 계획이었대. 근데 초코뽀가 확실히 거절 표현을 해서 다시는 초코뽀한테는 신천지 관련 얘기를 안 해야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었대.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자기네 조직원과 합쳐서 짜서 날 속이려고 한 거잖아요. 날 끌어들이기 위해서. 초코보라면 우리 얘기를 들어줄 것 같아서 라고 말하면서 그 부분은 진짜 너무 미안했대요. 너무 미안해서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1년 동안 뭐 어떻게 다짜고짜 연락하기도 그렇고 해서 연락을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용기 내서 며칠 전에 연락해서 자기가 그 신천지였고 자기네 친구랑 짜서 나를 들어오게 하려고 했던 수작 부린 거 맞다. 인정하고 너무 미안하다. 이렇게 날 사과하더라고. 좀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. 그래도 나도 좀와 진짜 착한 친구네라고 얘기했던 친구인데 이거 제 뽀디오에 있어요. 제 뽀디오에 지갑 주웠더니 신천지 그거 라디오 있어요. 간만에 이렇게 진짜 착하고 좋은 애 만났는데 하필 종교인이었네 해서 나도 좀 떨떠름한데 좀제 인식을 깨려고 그래도 조금 마음을 열어보고 대화를 좀 해봤어요. 그 친구 말로는, 물론 당사자 본인 말이니까 뭐 어쩔 수 없게 자기네들에게 이득이 되게 편향돼서 얘기했지만, 자기들도 평범한 종교래. 그냥 뭐 기독교, 천주교 뭐 이런 것처럼 조금 다를 뿐이래. 근데 어쩌다가 뭐 한국에서 뉴스가 신천지가 뭐 코로나의 주적인 것처럼 보도됐고, 뭐 신천지 사람들이 코로나를 퍼뜨렸다 이런 한국 뉴스가
과장된 오보를 했다는 거야. 물론 뭐가 진짜일진 모르죠. 저도 한국 뉴스에 대해서는 좀 불신이 있는 사람이라. 그래서 뭐 그 슈퍼 전파자 있잖아, 신천지 슈퍼 전파자. 그 사람도 본인이 그런 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돌아다닌 것도 맞고, 신천지에서도 코로나가 한창인데도 그 예배를 속행했던 거 맞대. 그런 거 다 맞았는데 그땐 몰랐으니까 라고 하는데, 뭐 자세히 저도 모릅니다. 그래서 그 슈퍼 전파자도 자기가 병원 가서 진료 받으려고 했는데 진료를 거절했다는 거야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신천지 발 슈퍼 전파가 이루어졌고, 뭐 한국 뉴스에서는 그걸 엄청 나쁘게 보도했고, 과장돼서 보도했고, 뭐 이거에 대한 보상도 3천만 원인가 받았고 그랬다는데, 그거를 새벽에 보도해서 아무도 모른대 거의. 그런저런 자기 변호 얘기하면서 미안하다고 했고, 또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기도 고3 때 그냥 어디 시내 걸어 다니다가 어떤 되게 잘생기고 이쁜 커플이 자기네 어떤 청소년 동호회 있는데 할 생각 있냐 해서 했대. 처음에는 그냥 카페 가서 뭐 책 토론회? 독서 토론회? 문학 토론회 같은 걸 했대요.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동호회 회원들이 무슨 성경 같은 걸 가져왔대. 그리고 그 성경을 그 제 친구랑 같이 읽으면서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거를 사회에 전파하는 모임인데 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생각 있느냐 하니까 오 좋다 해서 그 신천지 교회에 갔다는 거야. 그 친구는 고3 때 그렇게 신천지 회원 신도가 됐대. 좀 놀라운 얘기죠. 그렇게 회원이 되고 평범하게 활동하고. 근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, 우리 왜 세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, 신천지 사람들은 본인들이 신천지인 거 숨기고 뭐 청소년 동호회입니다 하면서 막 회원 모집한다고.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, 신천지예요 라고 하면 무조건 이단인 줄 알고 안 좋게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숨기고 뭐 청소년 동호회입니다, 뭐 어쩐 토론회입니다 라고 속이면서 신도들을 모으기 위한 뭐 전도 활동을 한다는 거야. 근데 자기네 신천지 측에서도 그거에 대한 찬반이 있대요. 그렇게 속이면서 신도 모집을 해야 되느냐, 아니면 그냥 어차피 다들 안 믿을 거 하지 말아야 된다, 뭐 이런 분파가 있대. 신천지 내에서도 속이면서 선도 활동을 해야 된다파와 하면 안 된다파. 뭐 그래서 그 친구는 나를 타겟으로 처음으로 선도를 해봤는데 효과가 안 좋아했으니 뭐 우린 쿨하게 취소한다. 그 신천지 안에서도 룰이 있대요. 한번 거절한 사람한테는 다신 권하지 않는다라는 룰이 있대. 근데 이것도 뭐 예를 들어 신천지 회원 A와 B가 있어. A가 C한테 권했어. 근데 C가 거절했어. 근데 B는 이 사실을 몰라. 그럼 또 B가 C한테 권하겠지 뭐. 그런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. 근데 걔가 막 엄청 긴장하면서 말해서 막 손을 떨면서 얘기하더라고. 막 엄청 긴장하고 불안한 얘기니까, 위험한 얘기니까. 왜냐면 그 친구도 전에 자기 딴에서 제일 친하다는 친구한테 옛날에 자기 신천지다 고백했대. 밥 먹다가. 근데 그 친구가 그냥 박차고 일어나서 나갔다는 거야. 그게 얘는 너무, 제 친구인 신천지 그 친구가 너무 마음 아팠대. 뭐 어쩔 수 없지만 본인들도 그 사명을 안고 있대요. 본인들이 신천지라는 걸 밝히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 있다, 이런 거를 조금 염두는 해두고 있대. 그래서 딜레마에 빠진 거지. 난 신천지 종교인인데 이거를 그냥 대중한테, 속인 친구들한테 편하게 말해야 되느냐, 아니면은 그래도 사회가 안 좋으니까 숨겨야 되느냐, 이걸로 딜레마에 되게 빠졌대. 그러다 최근에 용기 내서 조금 친하다 싶은 애들한테 고백을 했대요. 총 3명한테 고백했대요, 저 포함. 한 명은 그냥 신천지다 커밍아웃 듣자마자 나갔다고 하고, 두 번째 사람은 대충 대화는 들었지만 연락을 차단했는지 연락이 안 된다고 하고, 세 번째가 저래요. 근데 나는 좀 그래도 들어는 줬어. 왜냐면 얘가 신천지기는 해. 그렇다고 뭐 나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좀 안겨주긴 했지만, 나한테 피해를 준 건 아니고, 신천지 회원 중 일부가 코로나 사태를 나쁘게 악화시키긴 했지만 이 친구가 한 건 아니고. 에이씨 모르겠다. 그래서 그냥 들어주긴 했는데 뭐 모르겠어요. 아 좀 그래. 종교의 친구 좀 그래. 아, 난 정말 종교가 좋다고는 안 해. 하지만 조금 싫어. 조금 그래.
내 주변에 종교인도 없고. 그래서 종교인을 두는 건 좀 뭔가 이상해요. 왜 기분이 안 좋아? 조금 나도 성당을 다니긴 했는데 모르겠어. 왠지 별로 좋지가 않아.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났어요. 나도 참 그 친구를 응원해주고 싶더라고. 그 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 종교를 쓰는 날이 있었대요. 종교가 무엇인지 쓰는 날이. 신천지라고 쓰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냥 기독교라고 썼대.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갔대요. 어떻게 보면 좀 소수자들이잖아요, 신천지는? 나름 규모가 크긴 한데 본인은 좀 본인의 그 종교적 사상을 쿨하게 말할 수 없는 현 사회에 있는 거지. 그래서 난 넌 되게 이제 힘든 소수자의 싸움이 될 거다.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니까 해야지. 그래서 내가 연애는 어떻게 할 거야 하니까 못하지. 우리 신천지 안에서나 만나야지.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딴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좋게 보니까 연애나 뭐 그런 사교적 활동은 본인 교회 내에서만 해야지. 이렇게 말하더라고. 사람들 다 안 좋아하니까. 근데 진짜 애가 착한 사람이에요. 내가 본 사람 중 두 번째로 착했던 것 같아. 입원한 엄마 모시고 있고 어머니랑 같이 병원 다니면서 자기 알바도 안 하고 병원 다니면서 어머니 우울증 검사 같이 해드리고 어머니 막 술 먹고 울고 막 그러면 맨날 들어주고 병원 모셔다 드리고 병원 진료하는 수술하는 내내 옆에 있어주고 아직도 어머니랑 병원에 있는 사진 프로필 사진 하고 그러는데 참 착하고 좋은 애고 참 보면 마음은 아픈데 신천지라네. 아휴 이런 거 신경 쓰기도 좀 싫다. 첫날은 되게 스트레스 받았어요. 아니 그냥 가만히 잘 살고 있는 나한테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신천지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짐을 자꾸 준 거잖아요. 그냥 난 가만히 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할 게 늘었어. 난 이게 너무 싫은 거야. 근데도 며칠 전 일이라 지나긴 했지만 난 그냥 야 재밌는 얘기 하나 얻었다 하고 라디오를 찍는 거죠. 혹시 말하지만 저는 뭐 신천지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뭔지도 관심도 없어. 그냥 내 친구가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난 참 재밌었다 해서 라디오로 만들 뿐이고요. 전 종교가 있으면 좋긴 하지. 근데 굳이 난 필요 없다고 생각해. 이미 내 마음엔 길이 있고 내 삶의 기준이 있는데 굳이 종교를 내 마음에 둘 공간이 없어. 이미 잘 차 있어서 이미 잘 만들어져 있어서. 제 중학교부터 지금까지 연락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난 내 삶의 기준이 있으니 종교가 필요 없다. 물론 뭐 위안 어떤 종교 절대자를 믿는 그런 신앙은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자기 마음엔 그 충분한 삶의 길이 있어서 굳이 종교를 들여올 필요가 없대. 그래서 자기가 종교를 안 믿는 이유가 그거래요. 참 이걸 저 옛날에 종교 관련 글 찾다가 구글에서 이런 걸 찾았어요. 그냥 누가 카더라 막 블로그에 싸지른 카더라 글이 아니야. 뭐 이런 문구가 있었고 이 문구는 어떤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이다. 어떤 통계를 기반으로 둔다. 이런 전문성 있는 글이었어.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종교를 안 믿는 사람보다 지능이 20%가량 낮다. 이 글을 봤어요. 뭐 진짠지 아닐진 나도 뭐 믿으라고는 안 하겠습니다. 하지만 전 그런 글을 봤고 맞는 것 같기는 해. 어느 정도는 물론 그 통계에 한계가 있지. 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 통계에 오차도 있겠지만 그런 말이 있는 게 뭔가 좀 난 납득이 가. 내 주변에 되게 정신 올바르고 신념 똑바른 애들은 종교를 하나도 안 믿어. 근데 좀 뭔가 힘든 생활을 보냈거나 뭔가 어려운 환경 지금 뭔가 가정의 불화 등등 힘든 일이 있는 친구들은 종교를 믿는 친구가 많더라고. 네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. 종교라는 게 누군가 있으면 좋겠지. 하지만 이미 완벽한 사람들에겐 종교는 없어도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난 없어도 된다는 주의고 이것 때문에 뭐 종교 있는 사람이 나랑 마찰이 있을 수 있겠지. 그래서 난 가능한 종교를 다니긴 했지만 나도 잠깐 천주교를 그냥 이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두긴 참 마음이 편치 않는 일인 것 같아요.